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이규석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이제 자바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고요. 제목은 이제 자바 앱, 특히나 이제 스프링부트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마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또 데모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용된 뭐 패커 스크립트나 혹은 이제 노마드 잡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시는 링크에다가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일단 이름은 이규석이고요. 현재 하시코프에서 함께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고 노마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을 해놓은 이유는 저기 다 같이 이제 저희 하시코프 유저이신데 저도 사실 테라폼이나 볼트를 되게 오래 동안 이제 만져봤고 되게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최근에 제가 이 시험을 봐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저의 어떤 체크를 할겸뭐 혹은 이제 좀더 많은 좀 다양한 지식을 알겸 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자격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가 실제 담당하던 여러 실제 실무자분들이랑 같이 해서 또 책을 하는 건 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으로 시작하는 IAC라고 해서 이제 테라폼을 실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더 나은 이제 테라폼을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바를 최근에 좀더 알아보니 여전히 자바는 많이 쓰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제가 찾은 자료이긴 한데 IEEE에 가보니까 이제 8월 29일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워낙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어찌됐건 자바가 또 여전히 많이 인기 있는 하나의 또 언어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거기 설명 중에 쭉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여기 아래 오른쪽 아래 제가 이제 좀 캡처해 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인터프리터에 대한 오버헤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안정적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여전히 이제 자바나 C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약간 이런 또 멘트가 있는 거 봐서는 앞으로도 또 여전히 자바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에 있어서 자바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써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번 세션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직도 자바인가인 거고요. 사실 자바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바의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연 이제 플랫폼에 대한 독립성. 아마 저희 예전에 개발 쭉 해보셨던 분들은 자바를 이제 유닉스 시스템에도 올려보셨을 거고, 윈도우에도 올려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자바의 JVM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독립성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객체 지향에 대한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좀 통해서 개발을 좀 속도를 높이고, 뭐 샌드박스나 다양한 시스템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바가 여전히, 예, 뭐 제가 처음 안 거는 한 2007년, 6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동안 자바가 또 널리 또 쓰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인기 있는 개발 언어가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 이런 특징들을 많은 기업들이 좀 수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유닉스라고 하면 뭐 솔라리스도 있고 HP UX도 있고 AIX도 있고 또 윈도우 시스템도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 같은 쪽에서도 뭔가 동일한 어떤 개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선호했기 때문에 자바가 국내에서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함께 이제 고도화를 시켜가다 보니 또 안정성이나 확장성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교육이나 혹은 뭐웹 개발에 특히나 이제 자바를 많이 썼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만큼 커뮤니티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과거엔 저희가 자바를 올리려면 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했죠. 특히나 이제 와스라고 불렸던, 뭐, 톰캣도 있지만, 뭐, 제이보스나, 혹은 뭐, 상용으로는 국내 뭐, 제우스나 웹로직이나 이런 제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실상 이제 자바를 올려야 됐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이제 기본 와스라고 하는 것들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도 실행이 되는 스프링부트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일단 내장되어 있다. 뭐, 톰캣이나 뭐, 언더토우 같은 이런 내장된 서버가 있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에 조금 더 경량화되어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좀더 이제 이런 스프링부트로의 어떤 자체적인 서버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 의존성 관리는 뭐 여전히 이제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걸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또 스프링부트를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그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는 표입니다. 자바가 제가 앞서서 계속 뭐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약간 국내에서도 또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그뭐 스프링 부트라는 것도 있어요라고 하는 약간 밑밥 같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패키징 방식에 대한 좀 설명 비교를 좀 드리면서 아, 이 자바에 대한 이식성, 뭐 배포성 또 환경에 대한 격리, 리소스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나오면서 이런 이식성과 배포, 뭐 리소스에 대한 격리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패키징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바는 JVM이 일단 설치되어 있으면 플랫폼 이식성이 좋아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OS나 시스템 라이브러리 같은 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희 윈도우에서 개발한 거 이제 리눅스나 예전에 뭐 유닉스 같은 데 올리면 안 돌아가네? 막 이런 것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배포를 위한 뭐 OS나 실행 환경을 뭐 물론 스프링부터 쓰시면 조금 더 간편해지시긴 했지만 어쨌든 셋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식성과 배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격리, 리소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요즘에 좀 선호하시는 컨테이너 패키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식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자동화되게 할수 있을까? CI/CD 측면이겠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격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소스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노마드로 어떻게 자바를 좀 지원할 수 있을까? 뭐 제목은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자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패키징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좀 조합을 해서 사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존성도 없게 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시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OS에 대한 실행이나 환경 구성도 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바 고유의 어떤 리소스만 가지고도 우리의 워크로드를 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와 노마드가 섞이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식성이나 배포나 뭐 환경에 대한 격리,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잡아봤고요. 이렇게 이제 노마드를 쓰게 되면 저희가 사실상 자바를 갖고 있던 향후에는 이 자바를 가지고 뭐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시던 혹은 도커로 뭔가 전환을 하시던 간에 동일한 워크로드에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모를 준비했는데 네, 데모 요정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돌아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기종 OS에 뭐, 혹은 또 이기종 CPU에 단일 클러스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 거의 x86 요즘에 많이 쓰시죠. 뭐 리눅스 환경 가장 많이 쓰실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AWS나 혹은 다른 벤더나 이쪽 보면 ARM CPU를 또 많이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CPU 자체가 또 이기종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 운영에 대한 워크로드를 잡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윈도우라고 하는 서버도 많이 쓰고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기종 서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마드로 운영 관리를 할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이 도식으로 본 거는 그냥 우분투 x86 그리고 우분투의 ARM64 요거는 제가 AWS의 ARM 칩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윈도우 요세 가지에 대해서 실제 구현을 해봤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앞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패커를 가지고 미리 노마드로 패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마드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서버가 뜰 때마다 그냥 잡아서 내 클러스터야라고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환경을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AWS 환경이고요. 예, 보면은 제가 ARM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분투, X86 우분투, 그리고 윈도우 서버가 두 개가 떠 있는
요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노마드에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로그인을 제가 해보고요. 뭐 로그인은 뭐 아무 OIDC나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볼트를 활용했고요. 로그인을 하면 실제 노마드에 가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쪽이 이제 배포를 담당하는 쪽이죠. 쿠버네티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워커노드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총 4개의 클라이언트가 떠 있고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들어가 보면 얘는 AMD 64네요. 네, x86 서버겠죠. 예, 그래서 제온 CPU를 쓰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에 대한 아키텍처도 보면 x86에 64비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맨 아래에 있는 거를 클릭해 보면 네, 이 서버의 스펙은 ARM64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WS가 제공하고 있는 요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키텍처는 64비트 ARM CPU를 쓰고 있고 리눅스 설치되어 있는 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같은 클라이언트로 현재 실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간에 있는 요렇게 좀 이상한 호스트네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들어가 보면 네, 인텔 CPU를 쓰고 있는데 커널은 윈도우를 쓰고 있는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x86의 우분투와 윈도우 그리고 ARM 칩을 쓰고 있는 우분투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앞서서 패커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패커를 써서 이 환경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우분투 같은 케이스에서는 제가 오토스케일러 그룹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더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네, 가서 우분투 인텔의 현재 인스턴스의 용량이 지금 1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가보면 아직 트리거를 안 받았군요. 네. 요거는 이제 이후에 뭔가 트리거링이 돼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더 추가되는 부분을 좀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트리거링 받았네요. 그래서 현재 x86 64 우분투가 두 대가 구동되게 변경이 됐고요. 실제 클라이언트를 확인해 보면 아까 네 대였는데 자동으로 하나가 더 조이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노마드 단일 클러스터로 여러 개 이기종의 OS나 CPU를 지원할 수 있다. 요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노마드만 설치되어 있지 자바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옵스 입장에서 혹은 내가 이 개발에 대한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바를 노마드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쉘 스크립트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또 엔서브를 가지고 저희가 템플리팅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우분투 쪽에는 제가 도커랑 자바 둘다 설치를 할 거고요. 또 윈도우에다가는 제가 자바만 일단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잡을 제가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윈도우에다가 구성을 할 건데 자, 윈도우는 제가 이제 초콜레터리라고 하는 패키징 툴을 통해서 이제 자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잡의 스타일은 맨 위에 보면 배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돌게 되어 있고 시스 배치라고 해서 전체 윈도우에서 현재 돌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constrain이라고 해서 저희가 타겟을 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윈도우에 대한 타겟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실행시킬 거는 파워쉘을 실행시킬 거라서 파워쉘을 준비해 놨고요. 자, 파워쉘에 대해서 제가 뭔가 스크립트를 짤 텐데 이 파워쉘에 대한 쉘을 제가 업로드하거나 할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템플리팅을 해서 파워쉘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초콜릿터리를 네,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설치하는 거를 이렇게 프리스타트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터리가 설치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자바를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초코 인스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JDK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워쉘을 준비해봤습니다. 플랜을 돌리면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잘돌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 실행을 하면 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치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돌아라고 해야만 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디스패칭을 해서 제가 설치하고 싶은 자바 버전, 저는 이제 17버전을 설치를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디스패치를 하면 두 개의 잡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두 개의 잡은 각각 호스트에서 설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윈도우 두 대에다가 동시에 이제 이 자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처음에는 이제 필요한 스크립트 그 패키지 매니저를 깔아야겠죠. 네, 초콜릿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파워쉘로 제가 아까 짜놨던 그 쉘을 돌려서 막 이렇게 깔리는 거 이렇게 로그로 원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깔리면 실제 다음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실제 자바를 또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자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자바에 대한 태스크가 돌고 있고요. 자바가 설치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바를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우분투에다가도 자바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우분투는 이미 이제, APT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JDK 설치만 해줘라고 하면 당연히 설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자바를 설치하려고 하는 요 스크립트를 하나 짜놨고요. 예, 보시면 대신에 이제 OpenJDK에 대한 자바 버전만 이렇게 밖에 스크립트를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랜하고 런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실행은 안 되는 상태이고요. 요 상태에서 제가 17버전을 깔 거야 라고 명령을 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총 3대, 두 대는 인텔 CPU, 한 대는 암칩이 들어있는 요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현재 설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행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실행되고 있는 거에 로그를 확인해 보면 네, 현재 패키지 매니저가 열심히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자바를 설치하겠죠. 자, 일단 돌아가 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보면 기존에 이제 윈도우에는 자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자바가 설치되면서 자바가 헬시하다라고 나온 걸볼수 있고요. 아마 우분투는 진행 중이어서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아직 헬시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헬시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도커까지 한번 설치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자바만 필요하신 게 아니라 도커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도커를 설치하는 이제 잡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얘는 이제 쉘 스크립트로 엔서블을 설치를 하긴 하는데 실제 메인은 아까 보셨던 그 엔서블 야물 파일입니다. 그래서 엔서블에 대한 플레이북도 이렇게 원격에서 노마드 잡이 주입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제가 꼭 굳이 이제 해당 장비에 들어가서 도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엔서블로 리모트로 뭔가 실행하는 방식을 할때 사실 거기에 이제 SSH에 대한 크리덴셜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활용해 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네, 얘는 이제 배치 스크립트니까 돌진 않고요. 잡을 실행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인자를 넣진 않았습니다. 그냥 도커 최신 버전 설치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디스패치만 하면 총 3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에 가보면 아마도 자바가 아마 다 설치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현재 이제 자바에 헬시하다고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 디테일을 확인해 보면 네, 17버전이 잘 깔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옵스 입장에서 혹은 이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 굳이 접근하지 않고도 뭔가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스크립트들을 돌려볼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환경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사실은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앞서 설명이 됐던 패커에서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패커에서 미리 할 작업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노마드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환경 구성을 했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스프링 부트를 일단 실행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이제 자바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스프링 부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 거고요. 이 스프링 부트는 떠보면 알겠지만 그냥 내가 어떤 호스트에 떠 있는지 그리고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만 일단 출력을 하는 간단한 이제 스프링 부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잡을 띄울 거고요. 네, 잡을 띄울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자바 버전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17버전 이상이기만 하면, 17.0 이상이기만 하면 실행을 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는 윈도우냐, 우분투냐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자바만 깔려 있으면 다 실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바를 실행시키는 부분은 드라이버를 자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시다시피 자바를 띄울 때 클래스를 띄울 수도 있고 자르 파일을 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르 패스를 정하면 이 노마드 잡이 해석을 해서 자바 대시 자르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자르 패스를 넣어주고 밑에 있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원래는 저희가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치는 건데 요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좀 패키징을 되게 이식성이 좋아라고 했던 거는 컨테이너 자체에 아티팩트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디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런 구성인 것처럼 자바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CI/CD 과정에서 해당 서버에다가 뭐 SCP 같은 걸로 이제 복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자바를 띄울 때 필요한 이 자르 파일을 원격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격지에서 이 자르 파일을 어디서 다운받을 건지 예를 들면 뭐 내부적으로 뭐 메이븐 레포지터리가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Git 레포가 있으실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자르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제로는 실행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하면 네, 이렇게 준비가 돼서 플랜이 잘 됐고 네, 하면 하나가 딱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운트를 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냥 이 스프링 부트가 뜨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뜰까라고 보면 현재는 떴네요. 네, 떴고 현재 클라이언트는 네, ARM 칩이 있는 곳에 떴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제 잘 올라가서 떴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제가 LB를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서 엔드포인트가 헬로 아마 헬로가 맞을 거예요. 헬로. 네, 헬로 하면 네, 화면이 잘뜬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호스트네임은 이제 180번을 가지고 있고요. 리눅스이고 AWS에 올라가 있는 요 아키텍처가 ARM 칩의 64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서버에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볼 거는 네, 이렇게 자바를 한 번에 쭈쭈쭉 네, 배포를 해줘라고 하는 거고 아까 보셨던 거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뭐 카운트를 가지고 하나만 주고 띄웠기 때문에 그냥 하나에만 뜨긴 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해서 여러 군데 뜰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군데 뜨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잡을 한번 수정을 할 거고요. 잡을 수정을 할 때는 제가 한 가지 둔게 이제 카운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일단 하나만 줘보고요. 밑에다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구문을 둬서 이게 최대한 10개까지 그리고 최소 연결 를 가지고 있는 이런 스케일링을 할수 있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나머진 다 똑같은 잡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플랜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실제 업데이트 되면서 뜰 거고 밑에 가보면 1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뜬걸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동으로 내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를 이제 할수 있는 여력이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늘려 보면 한 5개 정도 늘려 보겠습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5개. 제가 지금 워커 노드를 5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가 정상적으로 한번 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떴고요. 두 번째 떴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네, 쭉 뜨겠죠. 자, 호스트를 확인해 보면 이 호스트가 클라이언트가 다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9번. 네, 요거는 윈도우 서버에 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와 암 서버, 그리고 뭐, x86, 우분투 서버 다 이제 자바만 그냥 깔려 있으면 그냥 자바 어차피 다 자바잖아요. 네, JVM 상관없이 자, 다뜬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확인해 보면 네, IP가 바뀌고 있고 하나는 AMD64고요. 네, 요거는 윈도우 서버에 떴네요. 네, 윈도우 서버에 떴고 이렇게 된거잘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기종 OS 혹은 이제 여러 이제 OS를 관리하는 이 노마드가 이제 이런 자바를 어디나 쉽게 배포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컨테이너 안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 많이 띄우고 싶으신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러려면 문제는 제가 이걸 더 띄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못 뜬다고 아마 할 겁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8080으로 열어놨는데 사실 8080이라는 포트는 그 장비에서 되게 고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네, 에러가 날 거고 더 이상 띄울 수가 없다고 할 거고 실상 한 다섯 개만 뜨고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노마드가 제공하는 부분은 포트를 랜덤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된 포트를 보면 제가 8080으로 이렇게 아예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그냥 지정을 해놨는데 얘를 쓰지 않고 포트에다가 제가 스태틱에 대한 값을 주지 않고 그냥 비워놓으면 이게 랜덤으로 포트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랜덤으로 포트를 부여하면 이 랜덤 포트 부여한 거를 스프링 부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알게 하기 위해서 포트라고 하는 EMV 설정을 했고요.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포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옵션을 줘가지고 만약에 포트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있으면 이걸 대신 쓰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바가 뜨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포트 베리에이션이 넓어지니까. 대신에 단점은 아까 제가 앞서 LB를 8080으로 열어놨는데 문제는 8080으로 열어놓은 거가 랜덤 포트로 되어 있으면 이걸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디스커버리하는 약간 인그레스 같은 형태의 이렇게 HFProxy를 하나 둬서 8080을 띄우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 봐서 일단은 여러 개 뜨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카운트가 한 20개 정도 네, 아마 뜰것 같은데 얘를 네, 20개 플랜해서 해보면 바뀔 거고 런 하면 네, 20개 띄울 거고요. 20개는 이제 더 이상 포트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잘뜰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뜨겠죠? 네. 일단 뜨는 거 기다려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또 같이 통합해서 뭔가 디스커버리를 해줘야 되는 HFProxy를 또 하나 띄우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도커를 미리 깔아놨는데 일단 HFProxy는 제가 도커로 띄울 거고요. 여기서 제가 도커로 띄울 거고 자 도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네 드라이버가 도커입니다. 그리고 HFProxy라고 하는 이미지를 띄울 거고요. 여기에 이제 HFProxy에 들어가는 컨피그레이션을 조절해서 띄울 거고 HFProxy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도 아까 보셨던 것, 파워쉘 보셨던 것처럼 템플리팅으로 제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 노마드가 이제 서비스를 디스커버리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띄운 그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갱신해서 렌더링을 걸어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랜을 해보면 아직 8080을 누가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8080을 쓰고 있는 이놈 아직 전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릴리즈가 되면 HFProxy를 띄울 수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가서 플랜 해보고, 네, 일단 먼저 띄워놓겠습니다. 일단 자바가 8080을 안 쓰게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해서 쭉 넘어가서 이제 전체 20개가 다 뜨고 8080이 회수가 되면 HFProxy가 이제 8080을 쓸수 있으니까 8080이 뜨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하게 뭔가 쓸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띄었나 봐요. 한 20개 띄었는데, 네, 이거 그냥 쭉잘 올라가서 기존 거가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되면 내려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HFProxy가 여기 있는 노마드를 보면서 실제로 랜덤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체폭시 우분투 둘, 셋 조금 남아있는데 한번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8080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못 갖고 와가지고요. 일단 잡을 한번 보죠. 네. 스프링부트에 가면, 아직 두 대가 남아있네요. 네. 두 대가 아직 남아있어서, 요거 다 띄우는 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요. 네. 마저 다 가져오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혹시 띄워주면. 아, 네. 이제 동작을 하네요. 8080이 자바가 쓰고 있던 8080 포트가 회수가 됐고, 자, 이제는 이거를 hfproxy가 이제 쓰도록 변경이 됐고요. hfproxy에서는 제가 템플리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노마드 서비스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는 거를 확인해 보면 hfproxy에 아까 제가 템플리팅 했던 파일에 가서 hfproxy의 백엔드를 봐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노마드로 띄워놓은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개니까 2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각 IP는 서로 다를 수 있고 포트도 랜덤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떴지만 얘네들을 이제 백엔드로 자동으로 hfproxy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성 파일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hfproxy도 잘 떴고요. 잘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네, hfproxy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자바로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fproxy의 스테이트를 열어놨는데, hfproxy의 스테이트에 가보면, 각 스프링 부트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0번부터 19번, 총 20개가 잘 잡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도 마치 이제, 컨테이너 같은 이런 이동성 혹은 어떤 특정 OS의 종속성을 좀 덜어내면서 JVM이 갖고 있는 플랫폼 종속성을 함께 이식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네, 스케일 아웃도 자동화돼서 할수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시간상 다루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노마드가 지원하는 오토 스케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 스케일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스프링 부트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줄어들고 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블루 그린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카운트를 조절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20개 뭐 이런 식으로 띄웠잖아요. 이런 것들도 잡을 여러 개 구성해서 아, 이번에는 블루앱, 그 다음에는 뭐 그린앱, 이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나리도 가능합니다. 자, 카나리는 옵션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띄운 거는, 스카이블루라고 해서 그 배경색을 스카이블루로 띄워놨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하면 뒤에가 배경이 파란색으로 뜨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제가 바꿔서, 네, 스카이블루, 네, 스카이블루가 아니고, 그린이니까, 라임 그린으로 해서, 네, 플랜을 해보겠습니다. 아, hfproxy에다가 했군요. 을 네. 바꿔서 컬러를 라임 그린 이렇게 해서 플랜을 해보면 기본값은 블루인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린이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에 대한 거를 나는 띄우고 싶어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런을 해보면 그린이라고 하는 거를 갖는 두 개의 스프링 부트를 현재 띄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나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저희가 요청을 해보면서 이게 그린으로 잘 갔네. 혹은 저희가 새로운 로직을 했으면 그 로직이 잘 동작하네를 먼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승인 처리를 하면 이게 이제 실제 다 그린으로 변경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20개 떠 있고 현재 2개가 뜨고 있고요. 전체 토폴로지는 네, 아직 빈 공간 많으니까 잘뜰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떴네요. 네, 2개가 잘 떴고요. 현재 프로모트라고 돼 있어서 아직 프로모트 카나리라고 버튼이 떠 있는데 제가 누르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리프레시를 좀 해보면 네, 그린이 떴죠. 네, 그리고 하면 또 블루가 대부분은 블루가 뜨겠죠. 그래서 20개의 스프링 부트는 블루, 그리고 나머지 딱두 개의 스프링 부트는 이제 그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약간 카나리 같은 형식이 잘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아, 이제는 이게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어? 나는 승인을 할 거야. 라고 프로모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블루를 줄이면서 이제 신규로 되어 있는 버전들을 쭉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의 카나리 배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뒤에는 제가 뭐 도커에 대한 부분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찌됐건 도커에 대한 워크로드도 자바랑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바로만 구성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자바로 빌드된 거, 도커로 빌드된 거,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데모인데 일단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거는 정지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부분은 사실 컨테이너에 대한 빌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테이너 빌드를 하려면 제가 암 서버와 ARM 두 개, 아, 암 서버와 X86 두 군데서 좀 다르게 빌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타겟을 우분투이지만 네, AMD 64를 잡아놓고 너가 빌드를 하렴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래서 플랜을 해서 돌리면 아마 빌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 칩에서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OS 타겟팅을 ARM 64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X86과 암 서버에서 각각 다르게 도커 파일이 생성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아, 돌고 있을 건데 아직 벌써 끝났네요. 네, 일단 로그를 확인해 보면. 네, 도커 받아서 해서 실제 빌드했고, 네, 다 빌드해서 푸시까지 잘 됐네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도커 허브에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도커 허브 들어가서 도커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 저는 이미 필요했었네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렇게? 잘 들어가졌습니다. 네. 하시톡스에 가보면. 네, 두 개가 올라와 있고, 하나는 ARM에서 올라온 거, 그리고 하나는 AMD로 올라온 거, 이렇게 두 개가 잘 올라와 있고요. 이걸 제가 배포하기 위해서 또 배포할 수 있는 잡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성을 해보면 하나는 자바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존에 제가 자르 파일 올렸던 거와 똑같은 이제 자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도커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인데 하나는 도커를 쓰는 거고요. 네, 일단 실제로 요거를 두 개를 나는 올릴 거야 라고 해놓고 얘는 안 올릴 거야 라고 카운트를 조정해 놓고 플랜을 해보면 네, 두 개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도커를 풀 받아서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 드라이버가 도커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존에 저희가 자바 워크로드로 자바만 가지고 진짜 실행을 했었지만 이게 이제 도커 드라이버를 쓰면서 도커를 사용하는 쪽으로도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뜨는지 확인을 해보면 호스트네임이 되게 이상하게 바뀌었죠. 네, 호스트네임이 이상하게 바뀐 거는 도커의 호스트네임이기 때문에 현재 좀 다르게 적용이 된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VM이 아니라 이제 도커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네임으로 변경돼서 현재 적용이 되었다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스트네임 이상하게 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결국 이제 컨테이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식성이나 배포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노마드에서는 아티팩트에 대한 정보, 그래서 어디서 내가 이걸 다운받을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런타임을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도커로 간다라고 하면. 도커에서는 이미 컨테이너가 이걸 다 가지고 있죠. 아티팩트 정보랑 런타임을 도커가 다 패키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워크로드로 또 노마드에다가 배포를 해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링부트에 대한 노마드의 스케줄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마드를 쓰시면 어찌됐건 기존에 쓰셨던 자바에 대한 워크로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상황에서 그냥 배포에 대한 어떤 자동화 그리고 일관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